안녕하세요. MC 수현입니다. 이제 여름이 코앞인데요. 윤세 씨는 여름 맞을 준비 되셨나요? 여름 맞을 준비요? 네. 어떤 게 필요하죠? 일단은 얇은 이불이랑 옷도 다 꺼내야 하고요. 에어컨 청소도 해야 하고요. 더운데 지치지 않게 미리미리 운동도 해서 체력을 길러야죠. 아, 할 게 그렇게 많네요. 여름 그 녀석 참 쉽지 않네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별표 3개짜리입니다. 여름처럼 뜨겁고 청량한 곡으로 플레이리스트를 가득 채워야죠. 그렇다면 오늘 M카운트다운에서 다같이 채널 수면 해줘야 합니다. 플레이리스트 곡에 이제 무조건 추가될 곡들의 무대만 준비했거든요. 먼저 올해 여름을 핫하게 불태울 세븐틴의 커밍 무대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청량하면 NCT 드림, NCT 드림하면 청량, 청량의 대명사 NCT 드림과 싱그럽고 청량한 매력으로 이 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조유리, 사랑의 속삭임으로 긴긴 여름밤을 채워줄 빅톤이 오늘 M카에서 최초로 무대를 공개합니다. 강다니엘과 원어스, 라이썸의 무대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1위 결정 생방송 투표, 오늘도 투표 페이지 mnet.world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이번 주 1위 후보 확인해볼까요? 보여 주세요. 6월 첫째 주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현재까지 생방송 투표 상황이 아련하고 있는데요. 네, 강다니엘이 14%, 세븐틴이 86%로 현재까지 투표는 세븐틴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생방송 투표는 계속 열려있죠. M카운트다운 투표 페이지 mnet.world로 접속하시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서둘러 주시고요. 네, 강렬한 매력으로 영혼 속 깊이 침투할 밴디트와 우아함과 강렬한 모두 갖춘 퍼포먼스 르세라핌의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밴디트부터 불러볼까요? 베놈. 2월 첫째 주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세븐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제 드디어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퀸덤2 파이널 경연이 시작됩니다. 네, 단 하나의 글로벌 퀸을 향한 마지막 여정,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화려한 6팀의 컴백 무대가 전 세계로 최초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과연 글로벌이 선택한 K-POP 퀸은 누가 될지, 오늘 밤 9시 20분 글로벌 컴백 전쟁 퀸덤2 파이널 생방송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앵콜송 함께하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월드 넘버 K-POP 차트쇼 M-Countdown 안녕. 와, 감사합니다. 캐럿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와, 계속 달려. 오, juicy juicy.